2014년 1월 처음 등장해서 현재까지 무려 9년 동안 서비스되고 있는 로블록스에서 나름 오래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더를 하다보면 항상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대체 왜 그냥 머더 미스터리가 아니고 머더 미스터리 2인지 궁금했습니다. 원래 게임이 처음 나왔던 2014년 1월에는 그냥 머더 미스터리라는 이름이었지만 4월에 게임이 어떤 유저에 의해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하지만 니킬리스는 지금과는 다르게 빠른 시간 내에 게임을 원 상태로 복구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게임이 비공개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름이 머더 미스터리 2로 바뀐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머더 미스터리 2보다 일찍 로블록스에 등장한 트위스티드 머더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지만 점점 인기가 줄어들더니 현재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트위스티드 머더 외에도 어쌔신, 매드 머더 같은 비슷한 장르의 다양한 머더 게임이 있었지만 현재 가장 꾸준한 인기를 얻는 게임은 머더 미스터리 2가 유일합니다. 머더가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정말 간단하면서 재밌는 게임 규칙 때문일 것 같은데요. 머더에는 머더, 경찰, 시민 총 3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머더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경찰은 머더를 찾아내 사살해야 하며 시민들은 머더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죽으면 총을 떨구는데 그 총을 시민이 얻어서 머더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발번역이 굉장히 심한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 이름부터 살인의 미스터리 2라는 너무 심하게 직역을 해버렸고요. 직업 이름도 머더는 살인자로 잘 해놨지만 이노센트를 무고한, 셰리프를 주장관으로 번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블록스 언어를 한국어로 해놓고 게임에 접속하면 옆에 있는 인벤토리 상점 아이콘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상점 아이콘만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세 개 다 안 보이는 버그가 존재합니다. 머더가 올킬을 한다면 머더가 승리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경찰이 머더를 사살했다면 이런 문구가 뜨고 한 명이라도 시민이 살아남았다면 이런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총을 일반 시민이 주워 머더를 사살하게 된다면 그 유저에게는 히어로라는 칭호가 수여되고 게임이 끝나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참고로 머더와 경찰이 동시에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경찰 쪽이 승리 판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누가 머더고 경찰이었는지 뜨지만 살짝 옛날로만 가도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는지 전부 표기가 됐었습니다. 로비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 라운드 맵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위층에는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1층으로 살짝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안쪽에 숨어있는 재밌는 이스터에그였지만 최근 로비가 업데이트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과거 머더는 R6 버전이었지만 2019년쯤 R15로 바뀌었습니다. R15로 바뀌면서 머더 내에서 정말 큰 변화들이 우후죽순 생겼었는데요. 일단 많은 맵들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광산, 연구소 같은 맵들이 있고 기존에 존재하던 맵들도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면서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텔 맵의 변화가 정말 큽니다. 원래는 이렇게 투박하고 네모네모한 맵이었지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초록색이 들어가고 영화관의 위치가 바뀌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호텔 2로 바뀌었죠. 새롭게 리모델링한 하우스 맵도 있는데요. 하우스 1 맵은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약간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바뀐 하우스 2 맵은 크기가 작아졌고 더 깔끔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병원 맵은 무려 3번이나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병원 1 맵은 딱히 독창성은 없는 평범한 느낌이었지만 병원 2 맵은 온 색깔이 전부 하얘졌고 빨간 등이 엄청 많아서 괜히 무서운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병원 3 맵은 우리가 아는 이렇게 생긴 맵으로 셋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오피스 1 맵은 없었고 오피스 2부터 시작입니다. 오피스 2 맵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맵인 것 같은데요. 2021년 할로윈 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오피스 맵은 오피스 3이고 R15 업데이트 이후 새로 추가된 NS 오피스라는 맵이 존재합니다. 머더에서 가장 대표적인 맵이라고 할 수 있는 밀베이스 맵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맵을 딱 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초록색 컨테이너가 지금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사라진 맵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나이트클럽, 동물원 맵은 처음 봤고 예전에 있었던 맵들도 영상 만들면서 알아보니까 나름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 사라진 맵 전용 게임도 있기 때문에 옛 향수를 적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달려가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더에는 일반 칼과 총 모양과는 다른 더 화려하고 예쁜 칼들이 있는데 그걸 가들리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옛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이벤트 당시 코인 노가다를 통해 얻을 수 있던 개빡센 아이템들입니다. 미국에서의 최대 명절인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때 머더에서는 아주 큰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신맵이 등장하고 로비 분위기가 바뀌거나 새로운 가들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코인을 모아서 잠금 해제를 해서 얻거나 특별 상자에서 뽑기를 통해 한정판 가들리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 할로윈 이벤트 가들리 이상 등급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대 크리스마스 이벤트 가들리 이상 등급 아이템인데요.
그 외에도 다른 발렌타인데이나 부활절 때 얻을 수 있는 특별 가들리도 존재합니다. 그런 가들리들은 대부분 1699 로벅스로 상당히 창렬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로블록스에서 가들리 하나를 사려면 23.99달러, 한화 약 32,000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들리 칼과 총, 그리고 필요 없어 보이는 효과까지 같이 끼얹어서 판매하는 아주 극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더에서는 일반 칼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칼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인을 모아 뽑기를 통해 일반 등급의 칼들을 재료로 만들어서 가들리 등급의 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 방법으로 가들리를 얻기 위해서는 레어 등급 무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빡센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너프건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총 두 가지의 총을 얻을 수 있는데, 샤크시커, 다트 브링거가 있는데요. 너프건 제품을 사면 코드가 있는데, 그걸 입력하면 로블록스 아바타 입힐 수 있는 아이템과 머더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총 이름 위에 계정 이름이 뜨기도 하네요. 머더에는 다양한 상자들이 있습니다. 코인을 지불하면 랜덤으로 아무 등급의 칼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화면에는 없는 가들리 아이템도 각 상자 아이템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확률 표시를 이따구로 해놨는데요. 우리 예전에 패시블 같은 게임에서 패들이 뽑힐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서 큰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원조는 니킬리스였습니다. 머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환장하는 우리들의 개발자 니킬리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5년 넘게 로블록스를 하면서 성공한 게임은 머더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 머더가 진짜 존나게 성공을 한 것인데요. 외국인이 많이 하는 시간대엔 기본적으로 10만 명을 넘고 업데이트를 하면 20만 명이 넘기도 합니다. 현재 게임의 좋아요 수는 640만 개로 이는 로블록스 역대 게임 2위에 해당하고, 즐겨찾기 수는 1680만으로 블록스버그, 로얄하이보다도 높습니다. 심지어 누적 방문자 수는 120억을 돌파할 예정이며, 뒤지세요, 브루캡은 타워 오브 헬, 립시티를 이어 역대 5위에 해당하는 큰 업적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시워드에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2016 블록시에서 최고의 업데이트 상,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상, 2017 블록시에서 베스트 로비 상, 2018 블록시에서 올해의 엑스박스 게임 상까지 총 4번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더 게임 안에서 블록시워드 트로피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NS 오피스 맵과 뱅크 2 맵에 가보시면 이렇게 3개의 트로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니킬리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존재합니다. 영상은 아무것도 없고 3년 전에 올린 공지글 하나가 전부인데요. 그럼에도 구독자는 2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니킬리스의 국적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정보란에 가시면 캐나다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더의 VIP 서버는 10로벅스로 미쳐버린 가들리 값에 비해 굉장히 저렴합니다. 부섭에서 친구들과 같이 머더를 즐길 수는 있지만 코인과 경험치를 얻을 수 없고 승리 횟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름칸에 프로필을 눌러 내가 얼마나 킬을 했나, 어떤 무기가 있고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데요.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도 거래가 안 되는데요. 원래 머더에서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게임이었고 9월 충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에 쏘아올린 존나 큰 공으로 인해 현재 머더를 비롯한 다른 몇몇 게임들도 아직 거래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원래 모바일에서는 잠깐 거래가 됐었지만 진작에 막혀버렸습니다. 머더에서 칼을 던지려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칼을 들고 원하는 상황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머더에서는 기본 모드 말고도 두 가지의 다른 게임 모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위장 모드는 게임이 시작되면 1인칭으로 고정이 되고 사람들의 스킨들이 게임 고정 스킨으로 바뀝니다. 어쌔신 모드는 모두가 칼을 쓸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본인의 타겟이 정해지고 그 타겟 혹은 나를 타겟으로 받은 암살자만 죽일 수 있는데요. 관련 없는 사람에게 칼질을 하면 3초 동안 칼이 사라지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금 머더에서 건어가 머더를 맞추면 펑 터지는 효과음과 폭죽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효과 같은 거 없이 머더가 그냥 죽어버리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고민형 아이템을 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옛날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판정 관련 논란들이 정말 많습니다. 머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판정이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앤서니 테일러급의 판정들도 있는데요. 머더의 판정이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로블록스는 핑이 상당히 높은 게임이고 가끔 500에서 1000까지 급발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비에 니킬리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분수대 위에 자신의 시그니처 칼을 들고 있고 행복하게 스마일하고 있는데요.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 머더에는 총 8가지의 파워 효과가 있습니다. 칼을 더 빨리 던질 수 있는 슬레이트, 유저들을 농락할 수 있는 함정을 설치하는 트랩, 참고로 3개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건으로 속이게 할 수 있는 페이크 건, 근데 총을 들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일 때 소리가 안 나는 닌자, 하수구 통님하는 맵에서 유리합니다. 속도가 몇 초간 빨라지는 스프린트, 칼을 들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헤이스트, 몇 초간 몸을 안 보이게 해서 기습을 할 수 있는 고스트, 하지만 칼을 들면 몸이 보입니다. 몇 초간 벽이 다 뚫리면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엑스레이,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헤이스트고 가장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건 페이크 건입니다. 머더와 건어 위에는 3분의 타이머가 뜨고 일반 시민들은 포인트가 뜨는데요. 저 포인트가 900이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은 포인트가 5씩 늘어나지만
과거에는 10씩 늘어나면서 1800이 되어야 끝났었습니다. 머더 레벨은 10레벨부터 100레벨까지 달성하면 배지를 얻게 되고 리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짝대기가 하나 생기면서 101레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총 1000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엘리트라는 게임 패스가 있습니다. 499루벅스로 이 게임 패스를 구매하면 전용 칼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들과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경험치도 1.5 비율로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판당 코인을 최대 10개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개로 늘어났고 엘리트를 구매하면 50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RB 배틀 이벤트 게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3개의 RB 배틀 시리즈 중 1, 2에 선정되었는데요. 시즌 1 때는 포크와 토프의 대결을 지원했었고 시즌 2 때는 하이퍼와 캐리의 경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2 때는 특별 배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맵에 숨어있는 RB 배틀 호스트에게 칼을 받으면 배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한정판으로 RB 배틀 나이프라는 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머더에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MM2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 머더가 이겼을 때, 경찰이 이겼을 때, 그리고 시민이 이겼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머더에도 당연히 라디오가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노래들을 틀어서 귀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욕만 바가지로 먹을 것이니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 사탕이나 눈송이 코인을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벤트 창을 누르면 순위표가 있습니다. 이걸 왜 순위를 굳이 해놨나 몰랐는데 알고보니 그 이벤트 동안 가장 많은 토큰을 얻은 탑3에게는 특별한 경품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탑100에 들면 특별한 아이템을 주고 탑3부터는 금운동 색깔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더에서 두 번째로 희귀한 칼이었던 코럽트입니다. 일반적인 칼 디자인이지만 색깔이 금색이고 2014년에 나와서 이 칼을 갖고 있던 유저는 극히 적었지만 2017년 복사버그로 인해 칼이 마구마구 복사되었고 결국 지금은 칼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머더에서 가장 희귀한 칼은 닉의 낫으로 니킬리스에게 머더에 있는 버그를 제보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게 니킬리스 맘에 들었다면 이 칼을 얻을 수 있는 코드를 직접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저 칼을 갖고 있는 유저는 10명이 안된다고 하고 JD라는 유튜버 크루가 생일을 맞아 니킬리스에게 닉의 낫을 받았고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핵이 진짜 개많습니다. 스피드핵, 벽통과핵, 무적핵,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핵들이 있는데요. 만약 머더하다가 핵을 보셨다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신고를 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핵만큼이나 짜증나는게 적폐 스킨인데요. 로블록스에서 알트로가 확산되고 그중 몸뚱아리와 팔다리가 작은 스킨들을 조합해서 이런 스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머더같은 판정이 중요하고 서로 싸우는 게임은 적어도 캐릭터 스킨의 크기는 똑같이 유지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작은 스킨 혹은 진짜 존나게 큰 스킨들도 있어서 정말 짜증나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머더하면 딱 떠오르는 비매너들도 많은데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게임에 승리하고 채팅에 이지를 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핵쟁이가 이겨놓고 저지랄을 한다면 더 잣같은 빡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어가 죽으면 다른 유저들이 총을 먹지 못하게 총 주위에서 가만히 있는 캠핑도 있습니다. 이러면 게임 진행이 안되고 시간만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캠핑러한테 총을 뺏어서 사살을 한다면 답답한 속을 뚫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게임에서 가장 극혐인 것 중 하나가 또 팀잉일 것 같은데요. 한 명이 머더면 존목질을 같이 하는 팀원에게 총을 먹인 뒤 다른 유저들을 다 죽이고 둘이서 1대1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딱지나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존목질은 부스업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머더에 있는 맵을 만든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머더 맵에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게임하시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카탈로그에 본보의 비상용 칼이라는 기어템이 있습니다. 진짜 머더에 있는 칼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신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칼은 머더와는 관련 없는 그냥 평범한 기어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로블록스는 아마존 프라임 게이밍과 콜라보하여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나이프 왕관이라는 아이템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게이밍 일주일 무료 체험 가입을 하고 머더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고 하네요. 머더 미스터리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코미디 영화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2023년에 시즌2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글에 머더 미스터리 2라고 검색하면 로블록스 게임과 영화가 같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사진은 특별한 로벅스 이벤트를 연다는 사실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머더맵에는 개발자 이 양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맵에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머더맵에 있는 이 양반을 가장 많이 찾으신 분에게 100로벅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으로 캡처하셔도 되고 영상을 찍으셔도 되는데 자세한 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두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